주간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트 오브 파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주요 지표들이 대거 나온 만큼 하나씩 먼저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GDP 확정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0%로 확인이 되면서 그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키워갔는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지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 잠정치 때와 비교해서 민간 재고 투자나 연방 정부 지출이 상향됐지만 비주택 고정 투자나 수출이 하향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미국 경제는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미국은 GDP 성장률을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하고 잠정치와 확정치까지 현재는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참가자들을 또 한동안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은 바로 미국의 GDP인 국내 총생산과 그리고 GDI인 국내 총소득의 엇박자가 나왔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 국내 총소득도 함께 확인을 해보니까 그간 나왔었던 엇박자가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된 이후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대체로 크게 밑돌고 있었던 총소득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대폭 상향이 되면서 양자 간의 격차가 바로 좁혀진 모습이 나왔고요. 2분기 실질 GDI는 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다라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종전에서 1.3%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는 대폭으로 개선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GDP와 GDI 자체에 대한 측정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 범위는 크게 나올 수 있지만 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크게 격차가 벌어질 때면 GDP나 GDI 둘 중 하나는 약간 수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GDI와 GDP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이 경기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까지 키워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또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될 고용 지표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21만 8천 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일단 전주 대비해서도 1천 건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전망치였던 22만 4천 건도 밑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하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이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상승 없이 물가 안정성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죠. 시장은 이런 페드의 결정을 놓고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라고 해석했었는데 다만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현재 고용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연준이 오는 11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차례 빅컷을 다시 한번 단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와 함께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다음번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은 내려갔습니다. 기존에는 62.9%였는데 오늘은 56%까지 하락이 됐는데요. 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PCE까지 함께 주목해보시면서 다음 빅컷 시장 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가 하락이 나왔죠. 슈퍼마이크로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슈퍼마이크로와 관련돼서 회계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해당 소식으로 주가는 장중에 14%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장 마무리는 12%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슈퍼마이크로 전직 직원이 슈퍼마이크로와 함께 찰스 리앙 최고 경영자를 회계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가 회계를 조작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도 있었죠. 힌덴버그의 이런 주장은 다음날 슈퍼마이크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 회계보고서 제출을 지연한다라고 밝히면서 당시의 의혹은 증폭됐었고 해당 시기에서도 주가가 크게 내린 바 있습니다.
더 앞으로 넘어가서 과거 2020년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로 회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7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며 슈퍼 마이크로를 연쇄 상습범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퍼 마이크로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 업체로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 이러한 이슈로 지난달부터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온 가운데 오늘 또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이슈를 전해왔죠. 주식을 분할 상장한다, 10대 1 비율로 분할 상장한다라는 소식이었고 10월 1일부터 효력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움직일지 해당 종목도 함께 집중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재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모습을 방글케 하는데 현재 구글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의 CEO로 영입했었던 구글의 전 CEO를 다시금 영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회사를 나갔지만 새로운 AI와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존의 노엄샤지어 창업자를 복귀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지난달 초샤지어 등을 영입하고 캐릭터 AI와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샤지어가 해당 계약으로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전했는데 2000년도에 구글에 입사했던 그는 2017년 생성형 AI 기술의 토대가 된 주요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도 있고요. 미나라는 이름의 챗봇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글은 안정성 등을 이유로 미나를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었고 그 뒤로 2021년에 샤지어가 구글을 그만두고 캐릭터 AI라는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구글이 그 캐릭터 AI와 샤지어를 영입을 하면서 27억 달러, 원화로는 3조 6천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한편 같은 날 전해진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소식은 정반대의 입장이었는데요. 이 오픈 AI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미라 무타티 최고 기술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라티 CTO는 본인 개인 소셜 계정에서 나만의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물러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 퇴사 이유와 계획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챗GPT의 어머니로 불렸던 무라티 CTO, 지난 2018년 오픈 AI에 처음으로 합류를 했고요. 챗GPT와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출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이사회에서 축출됐을 때도 이틀간 임시 CEO를 맡으면서 올트먼 CEO의 복귀를 지지한 바도 있었죠. 최근 오픈 AI에서 창립 멤버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존 슐먼 공동 창립자가 회사를 떠났고 엔스로픽에 합류를 했었죠. 그리고 5월 달에도 일리아 스츠케버 공동 창립자도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스타트업 SSI를 설립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회사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회사 자체가 영리 기업화가 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AI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만큼 또 한 명의 인물로 인해서 해당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 또 기조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7월 이후로 처음으로 6만 5천 달러 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6만 5천 달러는 비트코인이 꼭 돌파해야 되는 저항 라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6만 4,200에서 6만 5천 달러의 저항 라인 돌파한다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최고치까지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지난 3월에 보여줬던 고점 이후로 연말 부근에 갈수록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심리적으로 작용했던 저항선을 두 달 만에 돌파를 해준 만큼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물 쪽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펀드와 관련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현물 ETF 쪽으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도 현물에는 굉장히 든든한 하나의 데이터가 되어줄 수 있겠고요. 이제 9월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만큼 업토버를 맞이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